자, 문제를 볼까요? 7번. 네, 오늘 문제 7번. 수익 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 이유를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요거는 4번이죠, 4번. 아까 분해법이 뭐라 그랬어요? 감가 수정 방법이 있다 그랬죠. 예, 아까 투자결합법이 있었잖아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요소구성법은 조성법이라고도 한다 그랬고요. 시조투일부터는 시요투일부 했죠. 예, 분해법이 없었죠. 요거는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연간 예상 총수익이 120만원, 연간 예상 총비용이 20만원, 연간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이 각각 5%와 3%라고 할 때 수익 환원법을 이용하여 수익 가격을 구하면 얼마인가? 문제에서 수익 가격을 묻고 있죠. 문제에서 수익 가격을 묻고 있으면 나는 머릿속으로 순수익이나 환원 이유를 떠올려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왜냐하면 수익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 이율이니까. 그럼 순수익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총수익 빼기 총비용하면 되니까 120 빼기 20 하면 총비용은 나오죠. 저 순수익은 나오죠. 근데 환원율이 문제죠. 자, 근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토토근근도 있었고 지지저저도 있었고 부조저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자료가 할인율과 회수율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환원율을 구할 때 할인율과 회수율을 더하란 뜻이에요. 그죠?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몇 프로예요? 8%죠. 그럼 100 나누기 0.08 하란 얘기죠. 8%니까. 그러면은 12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누기 한번 딱 하면 끝이니까.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환원율을 어떻게 찾을 건가가 관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원율을 찾을 때 토토건근으로 찾을 거냐, 지지저저로 찾을 거냐, 부조저로 찾을 거냐, 아니면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찾을 거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다른 방법은 이제 눈에 안 보이면 바로 패스하는 거죠. 자, 이제 물건별 평가를 보겠습니다. 물건별 평가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물건별 평가는 이제 물건마다 주 방식이 있고 부수 방식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가장 중추적인 방식이 바로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에는 거사비가 있죠. 아까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이 있죠. 임사비, 또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공시지가 기준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땅 평가할 때 써먹는 거예요. 땅, 토지. 얘는 임대료예요. 딱 정해져 있죠. 얘는 토지, 얘는 임대료. 그럼 나머지는 다 거사비예요. 나머지는 다 거사비라고. 토지, 임대료, 땅이냐 아니냐 먼저 보고, 임대료 아니냐 먼저 보고, 그다음 보고, 그것도 아니면 거사비예요. 자, 그래서 토지는 뭐라고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자, 그런데 신고된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적정한 실거래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에는, 실거래가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거사비, 거사비.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니까 됐나요? 실제 거래, 거래 사례, 거사비. 자, 원칙은 뭔데? 공시지가 기준인데. 자, 다음에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해요. 지금 여기 지금 비교 방식을 써드리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노란 걸로 써드려요. 원가법이에요. 저 비교 방식을 주로 여기 쓴다고, 여기 쓰는 게 거의 비교 방식이에요. 근데
토지와 건물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건물만 따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게 물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많지 않다. 그래서 얘는 무슨 법이다? 원가법이다. 근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거래하는 경우 많죠? 함께 거래할 때 이거 일괄해서 평가하겠죠? 그 무슨 법? 거사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산림 있죠, 산림. 산림은 산에 산지도 있고 임목도 있죠.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구분평가입니다. 얘는 구분평가. 산지는 무슨 법 하면 될까요? 산지. 산지는 땅이잖아요. 땅. 나무 이거 예. 별도로. 땅과 나무를 구분해서 평가한다고. 땅과 나무를. 이거는 공시지가로 가야 되겠죠. 땅이니까. 자, 이거 땅 아니잖아요. 임대료 아니죠. 그 뭐예요? 거사비지. 이거는 공시지가고. 땅이면 뭐라고요? 공시지가. 땅이 아니면은 임대료인지를 보고. 임대료 아니, 임대료는 임대료밖에 없으니까. 이건 뭐 거사비. 자, 원칙이 구분평가예요. 각각 하는 거라고요. 근데 얘네들을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이땐 또 무슨 법? 거사비. 과수원. 과수원은 유실 수도 있잖아요. 땅이 안에 얘는. 유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거사비. 과수원은 유실 수도 있잖아.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얘는 무슨 법? 거사비. 됐나요? 그다음에 동산, 자동차 이런 거 거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거래 많죠? 이건 뭐예요? 거사비. 거래 많은 것들. 그다음에 임대료는 임사비. 끝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임목 중에 소경목님 있어요. 소경목님.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들.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 소경목님이라 그래요. 지름이 작은 어린 나무. 이거는 그 묘목값에 운반비에 식재비에 기타 부대 비용 해서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네, 원가법 요 두 개인데 나오죠. 건물하고 여기 소경목님. 나머지는 거의 거사비죠. 공시지가 땅은 공시지가고 임대료는 임사비고. 됐나요? 땅은 공시지가 기준, 임대료는 임사비, 나머지는 거사비. 이제 원가법을 하는 거는 저 건물만 평가하거나 소경목님 평가할 때 원가법.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 다음이 수익 방식이거든요. 네, 원가 방식이 최후예요. 최후 마지막. 근데 수익 방식은 대체로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기업 활동. 수익 방식은 이제 수익을 내는 기업들 있죠.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공장 재단하고요. 광업 재단. 또는 뭐 광업권 이런 거 있죠. 또 어업권, 어장 이런 것들. 이런 게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공통점.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배운 지 한 두어 달 됐어요. 준부동산. 준부동산이잖아요, 얘네들. 에,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은 수익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공장재단은 좀 이제 약간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얘는 개별 자산 합산 원칙이에요. 좀 웃겨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걸 개별 자산 합산으로 하는지 조금 웃긴데, 왜냐면은
이게 원칙으로 해놓고는요. 그러니까 개별 물건을 평가하여 합산하는데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괄해서 평가할 때 이때는 수익환원법이거든요. 계속 수익이 예상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앞으로 기업 활동을 계속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원칙이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청산하는 걸 전제로 하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청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장 건물은 건물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뭐 이런 식으로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개별 자산 합산하는 게 맞을지라도. 그러니까 원칙적인 거를 청산하는 걸 원칙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기업 활동을 한다면은 뭐가 발생하니까?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수익하는 법.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계속 한다면 이 말이에요. 기업 활동을 계속 한다면 무슨 법이란 말이에요? 수익하는 법. 근데 광업재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수익하는 법이요. 얘는 광업재단, 광업권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된다? 수익하는 법과 관련돼요.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어업권도 그렇죠. 이런 건 다 수익하는 법, 수익하는 법. 그다음에 영업권, 기업 활동과 관련되죠. 영업권 기업 활동과 관련되잖아요. 영업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런 권리들의 특징이 뭐예요? 상표권 이런 거 특징이 뭐예요? 영업권, 특허권 이런 거, 어업권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무형의 자산이죠. 이런 무형의 자산은 전부 다 뭐예요? 수익하는 법이에요. 무형의 자산은 다 뭐다? 무형의 자산 수익하는 법이다. 그럼 기억하기 어렵지 않아요. 무형의 자산, 상표권, 실용신안권 뭐 이런 것들 수익하는 법이에요. 다음에 마지막 원가 방식, 원가법.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얘네들 공통점 뭐예요? 얘네들도 준부동산이죠. 얘네들도 준부동산이잖아요. 지금 준부동산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준부동산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동차는 거래가 많죠? 거래가 많은 놈이니까 이 비교 방식으로 온 거예요. 근데 수익활동과 관련되는 것, 그런 무형의 자산 이런 것들은 수익방식으로 와 있고요. 기계장치인데 거래가 잘 없는 것, 기계장치인데 거래가 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원가 방식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선박은 선체, 기관, 의장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해요. 구분. 보통 선체가 내용 연수가 제일 길어요. 예를 들어 선체가 한 번 내용 연수가 종료될 때까지 엔진은 두 번 쓰고요. 의장은 한 세 번이나 네 번. 뭐 내부 설비 같은 거. 그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설비를 해야 되죠. 오래되면 이제 저거 되니까 낡아지고 부식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건 조금 더 짧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가 한 번 돌 때 얘가 두 번 돌고 얘가 세 번에서 네 번 돌면 이렇게 새로 설비하고 몇 년간 쭉 이제 가는 거죠. 또 새로 설비하고 쭉 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원가 방식으로 하는 거는 기계류. 기계류 준부동산. 근데 기계류 준부동산 중에서도 자동차는 거래가 많으니까 거삽이고요. 동산도 거삽이죠. 근데 수익 방식은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무형의 자산. 이건 전부 다 수익 방식. 다만 공장 재단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개별 자산 평가액을 합산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수익하는 법이고,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이 제일 많다 그랬죠. 비교 방식은 일단 땅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서, 땅이면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 근데 땅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 많지 않다. 그때는 원가법이다. 토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많다. 거삽이다.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산지는 땅이니까 공시지가로 가면 되고, 임목은 거삽이다. 산지와 임목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도 거삽이. 과수원 거삽이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산 자동차 거삽이, 임대료는 임사비, 이렇게 됐죠? 자, 그 정도면 됐고요. 그 174쪽에 그 표의 중간쯤에 소음 등으로 하는 거 있죠? 소음 등으로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175쪽이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대단한 내막을 내리는 겁니다. 이론 과정을 이제 다 마칩니다. 자,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요거는 취지가 세금 매기는 것과 관련돼요. 세금 매기는 것과 관련되는데,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죠.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그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이 있고요. 개별주택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이 있습니다. 다음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다음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 있죠. 다음에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 있습니다. 토지는 이렇게 해서 끝나죠. 이렇게 토지는. 근데 이거는 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단독주택을 다시 표준 개별로 나누고요.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로 안 나누죠. 요것도 질문합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표준, 개별로 구분하는 건 누구만 구분하는 거예요? 단독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 개별주택을 구분,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죠. 둘 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단독만 구분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아, 이거 어쩌면 국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라 그래요. 비주거용 일반, 요 두 개를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에서 요거 비주거용 부동산은 이렇게 해요. 비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은 다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얘네들에 대해서 주체를 알아야 돼요. 주체. 누가 공시하느냐. 그 다음에 효력을 알아야 돼요. 효력. 효력. 어디다 써먹느냐 이 말이야. 써먹는데 이제 주로 우리는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표준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국에 약 4천만 필지 중에 50만 필지가 표준제예요. 그거는 80분의 1이에요. 80분의 1. 80개 중에 한 개꼴로 표준지가 중간중간에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국장이 산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하면은 감정평가업자가 비준표를 함께 작성해서 국장한테 이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러면은 국장은 이 두 개 자료를 관할 시군구장한테 보내서 시군구 소속 공무원들이 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요 표보고 이웃에 있는 다른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요. 나머지. 나머지 하는데 모두 다 하지는 않죠. 왜?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표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누가 하고 국장이 하고 나머지는 여기도 비준표가 있단 말이에요. 시군구장이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이미 표준화가 돼 있죠.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표준 개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이건 다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국장이 하는 거죠. 표준화가 다 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개별은 누가 하고요? 이거 표준화가 된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 게 구분 소유되는 거. 구분 소유되는 거는 다 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분 소유되는 거 이거 구분 소유되죠? 구분 소유되는 거는 이렇게 전부 다 표준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세 가지가 시군구장이고 나머지가 다 누구예요? 시군구장 개별이죠. 개별 세 개가 시군구장이고 나머지 다섯 개가 국장이죠. 그래서 표준 세 가지와 공동 집합이 국장이죠. 다음에 이제 효력이 이제 어디다 써먹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써먹을 때는 자 세금 매기는 것과 관계 있다 그랬죠. 세금 매기려면은 모두 다가 산정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전국에 4천만 필지 중에 50만 필지만 세금 매기고 다른 거는 세금 매길 수가 없잖아요. 다 계산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개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전수조사예요. 전부 다 계산 다 한다고요. 계산이 다 된다고. 2단계에서 다 해놓는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세금 매기는 데 기준으로 써먹을 수 있죠. 그죠? 근데 혹시 이런 궁금증이 없나요? 그럼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은 개별이 없으면 세금 못 매기잖아요. 표준으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만 있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은 전부 다 그 부동산에 뭐로 봐버려요? 개별 가격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세금 매길 때는 항상 뭐로 바뀐 후에 세금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개별로 바뀐 후에 세금으로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전수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매기는 데 써먹을 수가 있어요. 얘는 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됐나요? 근데 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세금 매기는 데 써먹는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표준은 세금 매긴다는 말이 나올 때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준이란 단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매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표준은 어디다 써먹는가 하면은 그 밑에 개별 계산할 때만 써먹어요. 개별 계산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밑에 두 개 요거는 세금 매기는 것과 관계 있고요. 요거 세금 매기는 것과 관계 있고요. 요거 세금 매기는 것과 관계 있어요. 근데 여기 표준은
세금 매기는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이 표준은 세금 매기는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공적기관 하면은 누구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여기 세금.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뭐와 관련해서? 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산정하냐, 과표. 과표를 산정할 때는 이제 저걸 이용해서 과표를 계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공적기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무슨 업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여기는 무슨 가격? 주택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여기 차이 있죠? 여기는 주택이고, 여기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됐나요? 자, 근데 여기 토지의 경우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세금, 사용료, 부담금 등 부과 기준이에요.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열하는 거죠. 이런 게 다 과세 등이죠. 됐나요?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때 써먹는다고요? 공적기관의 업무와 관련, 이제 그냥 업무 관련이에요. 업무와 관련해서. 과세 등 업무가 아니죠. 공적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여기도 뭐라고 적으면 돼요? 공적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죠. 됐나요?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에요. 표준은 개별의 기준. 자, 그럼 여기도 뭐라고 쓰면 될까요? 개별 공시가 산정 기준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많아요. 공적기관이 개별 공시가 산정할 때뿐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전부 다 표준지 공시가 이용해야 돼요. 조금 전에 뭐 했어요? 방금 물건별 평가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안 했나요? 방금 물건별 평가에서 토지는 뭘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기관뿐만이 아니에요. 감정평가업자가, 공적기관이든 감정평가, 이런 시군구장이든 감정평가업자든 지가를 산정할 때는,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이 말이에요.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공적기관이 산정하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저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보상금 산정해야 돼. 예? 또 토지비축제도에서 토지비축하려면은 매수를 해야 되죠. 토지가격 산정해야 되죠. 다 뭘 기준해야 돼요? 표준이. 갖고 있던 땅 팔아야 돼. 갖고 있던 땅 팔 때도 뭘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다, 그럼 집가를 산정할 때는 다 뭘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가. 다만 요거는 개별 공시가는 세금이나 사용료 이런 거지, 집가 산정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 거기에 뭔가 부과되는 세금, 사용료 이런 거는 개별 공시가 이거예요. 됐나요? 거기에다가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거래 지표.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에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싸게 토지가 나온 게 있대요. 그 뭐예요? 굉장히 싸게 나온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로 매물로 나오다 그거는 뭐예요? 싼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가 시가가 아니거든요. 적정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가 적정가격이에요. 시가가 아니에요.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는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마지막 한 가지가 지금 여기에 정보 제공이라는 말이 나요. 정보 제공. 여기는 무슨 정보 제공이에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정보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정보. 정보 제공. 여기 무슨 정보 제공? 주택 가격 정보 제공이에요. 정보 제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정보 제공이 개별 공동, 여기 있어요. 개별, 얘네들하고 함께 움직여요. 개별 집합에 있고.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개별에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지가 정보 제공은 표준에 있어요, 표준에. 요거 조심하시라고요. 지가 정보 제공은 표준에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주택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표준에 없어요. 표준에 있는 거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개별 산정 기준, 개별 산정 기준, 이 밑에는. 표준의 가격은, 표준의 가격은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이라고요. 표준은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이라고요. 여기는 다만 표준에서 많다고요. 이 밑에서는, 여기 보세요. 표준에서는 밑에서는 여기밖에 써먹지 않는다고요. 다른 데 써먹지 않는다고. 이거 여기 써먹고 이거는 여기 써먹는데 다른 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에서 무슨 정보 제공 나온다 또는 표준에서 세금 얘기 나온다 이러면은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밑에서는 오로지 여기서는 뭐만 나와야 돼요? 개별 가격 산정 기준만 나와야 돼요, 밑에서는. 근데 이 토지에서는 표준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다고요. 공적기관이 개별 공시지가 산정하든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를 산정하든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많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버리는 게 많거든요. 넘어가 보시면은 176쪽에 기타 사항이 있죠. 기타 사항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의 공시 기준 시점이 언제요? 매년 1월 1일이죠. 그리고 모든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30일이죠.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 신청하는데 서면이 전자서면도 돼요. 전자서면. 인터넷으로도 된다는 뜻이죠. 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 신청은 결정하고 공시한 주체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은 시군구장한테 이의 신청하고요. 표준 공동집합은 국장한테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3번은 중요도가 조금 낮기는 한데요. 그게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은 5월 31일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주택의 경우는 4월 30일까지거든요. 그걸 따로 써놓은 이유가 1번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공시 기준일은 언젠데, 1월 1일인데 공시일은 5월 31일 또는 4월 30일. 그러니까 1월 1일자 가격을 말이에요. 1월 1일자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 공시하고, 5월 31일날 공시하고, 1월 1일자 가격을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공시기준일과 공시일은 다른 개념이라고. 아시겠어요? 공시기준일은 언제적 가격을 할 때 공시기준일이고 공시일은 이제 공시하는 날짜를 말하고요. 다음에 3번은 그 밑에 4번이죠. 4번으로 바꿔야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보고
표준주택 가격은 당해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고, 맞나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은, 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으로 보고, 그런 얘기입니다. 다 봐버리는 거죠. 다음에 그 밑에 공시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세 가지 있죠.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써놨는가 하면, 우리 시험에서 최근 10년간 11문제 나왔거든요. 최근 10년 11문제 나왔어요. 이게 여기서. 11문제 나왔는데, 이 공시사항에 대해서 물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공시사항을 다 외우려면, 지금 8가지. 지금 여기는 3가지만 갖다 써놨잖아요. 이 8가지에 대해서 공시사항을 다 외우시려고요? 이제 외우시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으니까 외우지 말고 이거 나오면 일단 패스하라고요. 지금 이게 나왔을 때 정답 지문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공시사항으로 나와서 정답 지문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게 두 번인가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기서 출제됐어요. 어떻게 출제되느냐,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쭉 나열 해놓고 맨 끝에 가서 국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거죠. 요 주체를 묻는 주체. 그 다음에 표준이 어떻고 하는데 세금 얘기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묻거나,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이렇게 하거나, 문득 아시죠? 또 공동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거나 주택가격 정보를 정한,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맞죠? 그 효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짝을 짓는지 안 짓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기타 사항하고 요 칠판에 판서되어 있는 거하고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80, 90%는 맞춘다 이 말이에요. 대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짝을 잘 지어야 되겠죠. 버릴 것도 버리고 이것도 짝 못 지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음에 177쪽에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인데 이것도 알면은 한 문제 정도는 더 맞추는 건데요. 이건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참고로 받아주세요. 지금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는 감정평가 규칙이에요. 감정평가 규칙.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1번과 3번이 달라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2, 4, 5번은 똑같아요. 2, 4, 5번은 똑같은데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1번의 적정가격 기준평가가 아니고 시장가치 기준평가예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여기는 표준지 공시, 표준지 조사, 이, 여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뭐라고요? 적정 가격 기준이에요, 적정의 기준. 다음에 3번에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현황평가 원칙이에요. 근데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은 뭐라고요? 나지상정평가라고. 여기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지상정평가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두 가지. 나머지는 됐고요. 자, 참고로 보시는 정도고요. 자, 오늘 문제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9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맞죠? 2번에 임료의 평가는 적산법에 의한다. 임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건물과 토지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토지평가는 무슨 법? 공시지가, 대상토지 등을 또는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 선택하고. 맞죠? 5번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10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죠. 1번 틀렸고. 그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일단 패스. 들어본 적 없으면 패스하라고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1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 현재의 적정가율 조사 평가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준 개별 산정 구분해요 안 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준 개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데 그거 왜 그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지 국장이.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로 안 나눈다고. 마지막에 흥분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저렇게 안 나눈다고요.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 만든다고. 거기에 뭐라고 바꿔야 돼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 이후에 토지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그럼 패스. 동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제공이죠.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은 토지에서만 표준에서 나오고요. 토지 아닌 경우에는 표준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 말이죠. 공동에 나오는 거 맞는 말이에요. 정보 제공은. 정보 제공은 토지의 경우에만 표준에 나오고 다른 거는 표준에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표준에 안 나왔으니까. 공동주택에서 정보 제공 나왔으니까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세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건 맞다고요. 그럼 세금 얘기 나오고 정보 제공 얘기, 그럼 여기잖아요. 얘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공동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도 되는가 하면은 개별을 집어넣어도 돼요. 이 두 개 효력은 똑같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공동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된다고요? 개별이 들어가도 돼요.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됐나요? 일단 공동 나면은 주체는 누가 나와야 돼? 국장. 효력은 세금. 그러니까 주체와 효력 이렇게 나눠 생각하라고요. 공동이 나오면은 주체는 국장이지만 효력은 세금 얘기가 나와야 돼. 세금 또는 정보 제공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표준이 나오면 표준 주택 나오면은 주체는 국장, 효력은 표준주택은 요때만 써먹는다고. 효력은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만 써먹는다고. 효력은 맞나요? 다음에 이게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나와도 마찬가지죠. 주체는 누가 나와야 돼요? 국장. 효력은 요거 계산할 때만 써먹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시라고. 됐죠?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문제풀이는 수요 공급의 37번까지 할 거예요. 수요 공급의 37번. 한 번에 한 80문제 정도 진도를 나갈 거예요. 진도 나가는 분량이, 80문제 정도 분량이 약 80문제, 한 75문제 분량 될 거예요. 근데 수요 공급에 이번에 진도는 37번까지 갈 건데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이제 좀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근데 요때까지 푸는데 한 7, 80문제 되니까 1번부터 차곡차곡 풀다 보면은 다 못 풀 수 있죠. 미리 좀 예습을 하란 뜻이에요. 미리 예습을 하는데 차곡차곡 풀다 보면은 들으세요. 듣고 문제 저기 있어요. 문제. 반 정도 풀었는데 더 이상 예습할 시간이 없어. 그럼 뒷부분은 예습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풀 때는 홀수번 먼저 풀고, 홀수번 먼저 풀면 한 40문제 정도 풀면 벌써 진도 거의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이제 남은 짝수번을 풀면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것들끼리 단원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문제씩 풀어도 어느 정도는 예습이 된다고요. 그 유형별로.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풀면은 그럼 두 번 보는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습 효과도 있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시간이 더 부족하다 그러면은 369로 나가는가. 그리고 다시 오면 되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다시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차곡차곡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진도 나가는 것까지 다 못 볼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라고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